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연청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정식되고 회복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날 대선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시고,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보험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이단사신 동성연애가 퇴출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청년실업자 문제, 자영업 문제, 저출산 문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충하는 교회,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교회, 성령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목사님 여건에 강간하게 없이고, 절대 응령 절대 감사로 목회 사역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한마다 복을 주시고, 개척의 시세, 지교의 지성전, 선교지마다 부흥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례부터 아버지까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달리고 강간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꿈나무는 교회학교가 부흥되고 청년들이 비전 있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당의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옵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 물질, 건강 문제까지 모든 아버지의 소리 기도가 응답되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려 의지하오니 성녀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앞에 영광드리며 예배를 없는 모든 흔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드리는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